사무실 의자에 앉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설민수 작가. 정말 하얗게 불태우고 있는데요. 좀 쉬면서요. 그러다 탈락했어요. 잠시 후 극도의 피로감이 설민수 작가를 덮쳐옵니다. 안 됐어. 두 눈을 부릅뜨고 다시 업무에 매진해보지만 곰 3마리, 아니 10마리가 어깨에 앉아있는 듯한 피로는 쉽사리 가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데요. 현대인의 고질병,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이렇게 사무실 전체를 마비시키고 맙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지친 몸에 편안한 휴식을 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줄 곳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출발해야죠. 미동산 수목원으로 지금 함께 가시죠.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 위치한 미동산 수목원은 2001년 개장한 충청북도 도립 수목원인데요. 와, 날씨 너무 좋다. 공기도 너무 좋고. 75만 평. 축구장 2,520개의 면적과도 맞먹는 수목원 안에는 1,500여 종, 31만 3천 분이 넘는 다양한 종류의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길 너무 예쁘다. 오, 정말 뷰티풀해. 오, 이 나무도 너무 멋있고. 근데 이 나무가 이름이 뭐지? 이 나무는요. 안녕하세요. 네. 기룩나무라고 해요. 기룩나무요? 네. 봄을 대표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요. 달력이라든지 뭐 시계 같은 이런 것들이 없으셔서 이 주변 곳곳에다가 이 기룩나무를 이렇게 심으셔 가지고요. 네. 이 기룩나무에 새싹이 돋거나 또 꽃이 필 때쯤이 되면 아, 이제 농사철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봄을 알려 주곤 했다고 해요.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이 초록을 가까이에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네요. 지금 한참 꽃이 지금 많이 연그러져 있는데요. 네. 이 꽃 모양이 굉장히 뭉게뭉게 구름을 나타내는 것처럼 흰색 꽃이 뭉게뭉게 핀다고 해요. 그래서 북에서는 이 나무를 또 구름나무라고도 불립니다. 구름나무. 네. 미동산 수목원에 오면 충청북도의 자연과 생태 환경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희귀종, 천연기념수 등 향토수종과 야생초화류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좋아요. 네. 네. 선생님, 저 노란 꽃 있잖아요. 너무 예쁜데 저 꽃이 무슨 꽃이에요? 아, 네. 저 꽃은 영춘화라고 영춘화? 해요. 영춘화? 네. 와, 너무 예쁘다. 봄을 대표하는 야생화 중 하나 영춘화는 눈을 맞으며 피는 꽃으로 개나리보다 빨리 개화하고요. 연분홍색 꽃과 축 처진 가지가 매력적인 수양벚나무의 또 다른 이름은 처진 개벚나무라고 하는데요. 5명 이상 모이면 이렇게 설민수 작가처럼 숲해설사와 같이 숲체험을 하면서 수목원을 돌 수 있다니 기억해두세요. 즐거운 미동산 수목원은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자연학습 체험장으로도 인기 만점입니다. 도시 환경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에게 좋은 학습 공간이자 최고의 놀이터인데요. 폭신하고 부드러운 흙을 밟으며 뛰노는 꼬마 친구들의 모습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듯 보입니다. 하윤아,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숲속 놀이터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유치원에서 네. 노는 게 좋아? 이렇게 숲속에 밖에 나와서 노는 게 좋아? 밖에 나와서 게 더 좋아요. 아,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 못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나와서 공기를 맡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좋아하나요? 아, 너무 이쁘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기 소나무의 둥지를 지어주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나무를 심으며 생명의 소중함, 더 나아가 숲과 자연의 소중함까지 배우는데요. 남세요.
여기도 기울어지지 않게. 아기 소나무들, 꼬마 친구들 덕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었네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즐겁고 유익한 미동산 수목원에 올해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계층별, 대상자별로 산림 교육을 저희가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고요. 또한 산림청으로부터 생활권 수목진료 전문가 육성을 위한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나무 의사 및 수목치료 기술자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연 산림교육센터. 오늘 아주 색다른 강연을 준비했답니다. 등산 이야기, 그리고 등산을 하다 보니 많은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생방송 아침엔 김섬주와 산타스틱의 주인공, 산스타 섬주 씨가 미동산 수목원을 찾았는데요. 도민들에게 안전한 등산 방법과 숲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작지만 알찬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11개의 산림 공간으로 구성된 미동산 수목원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스럽지 않게 걸어볼 수 있는 다양한 트레킹 코스가 있고요. 해발 557m가량 되는 미동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가벼운 등산 코스가 있는데요. 오늘 열린 등산 교실에서는 미동산 수목원의 통나무 숲길을 따라 걸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기자기한 나무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탐방로죠. 이 길을 따라 무건 산행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각종 소음에 지친 현대인들이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른 이들의 소리를 듣는 연습 중이랍니다. 수목원 산책로를 걸으며 과로와 스트레스에 찌들어 있는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때요?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인가요? 산행을 제가 따라해 보니까 네. 무건 산행이더라고요. 네네. 어떠셨어요? 한번 해보시니까. 아, 무건 산행이 미처 몰랐던 걸 깨달았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철철철 막 흐르는 물소리도 들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 위에서 산새가 한 마리 휘리릭 하고 날아가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잠자던 감각이 그냥 확 깨는 듯한 느낌. 대체로 이렇게 동네 뒷산 같은 데 가면은 막 어른들 막 이렇게 방송 틀어놓고 막 노래 틀어놓고 가는 그런 거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다가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봄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시간. 깊은 호흡과 명상으로 무건 산행의 마무리를 지어봅니다. 수목원의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셔 온몸 구석구석을 깨끗이 정화시켜주고요. 명상을 통해 시끄러운 마음을 차분히 달래보는데요. 이렇게 숲에서 얻은 기분 좋은 에너지가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북돋아주네요. 무채색 콘크리트 건물 사이를 바삐오 가는 현대인들.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상을 짓누를 때쯤 초록이 가득한 수목원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선한 공기가 머리를 깨워주고 몸은 상쾌하게 해주는 이름도 예쁜 미동산 수목원에서 삶의 여유를 찾아보세요. 초록빛 가득한 수목원에서 행복한 수목원.